믿기세요. 빛나는 타요가 나갑니다. 얘들아, 모두 모였지? 오늘은 깜깜한 숲속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뽀로로 친구들을 태우러 가야 하는 날이야. 어두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데려오자고. 친구들이 깜깜한 곳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빨리 가야겠는걸? 어서 출발하자고, 친구들! 얘들아, 나도 같이 가! 자, 그럼 깜깜한 숲속 정류장으로 모두 함께 출발합니다. 다들 간이를 잘 따라오세요. 이제 이 남산만 넘어가면 깜깜한 숲속이야. 모두들 이 리프트를 타고서 따라오라고. 우와, 드디어 깜깜한 숲속길에 도착했어. 역시 뭔가 어두컴컴한 게 좀 으스스한데. 그래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가보자고. 쟤네들은 뭐지? 이 깜깜한 숲속은 나 깜깜이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저 녀석들을 좀 놀래켜줘야겠군. 타요! 왜 갑자기 멈춘 거야? 앞에 뭐가 있어? 으아! 저기 괴물이 나타났다! 나는 어두컴컴한 곳에 사는 깜깜이! 여기 들어온 이상 너희도 깜깜한 곳으로 잡아가야겠다! 싫어! 난 깜깜한 곳이 싫다고! 으아! 얼른 도망가자! 이런 데서 괴물을 만날 줄이야. 으악! 으하하하! 여기는 깜깜한 숲속. 함부로 들어오면 나 깜깜이가 잡아가 버릴 거라고. 오! 꼬마 타요들!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온 거야? 대장 타요! 친구들을 데리러 가려면 깜깜한 숲속길을 지나야 하는데 거기서 괴물을 만났어요. 맞아요. 시커먼 얼굴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어요. 저런. 너희들 깜깜이 괴물을 만난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아무래도 빛나는 타요를 불러야겠는걸? 얘들아! 너희들 깜깜이 괴물을 만났다며? 우와! 말로만 듣던 빛나는 타요야! 진짜 멋있다! 헤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나 빛나는 타요랑 함께 가면 전혀 무섭지 않을 거야! 내 눈에서는 이렇게 환한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두운 걸 좋아하는 괴물들이 나만 보면 다들 도망가더라고! 히히히! 빛나는 타요와 함께 가면 그 깜깜이 녀석도 놀라서 도망갈걸! 우와! 고마워요, 대장! 빛나는 타요랑 같이 가게 되다니 너무너무 신나요! 그럼 어디 한번 친구들을 데리러 같이 가볼까? 다시 깜깜한 숲길에 들어왔어! 아마 이 근처에 그 괴물이 살고 있을 텐데? 에잉! 저 녀석들은 아까 전에 도망간 그 녀석들이잖아. 다시 이곳을 찾아오다니 또 놀래켜주러 가야겠군. 여기는 깜깜한 숲속. 함부로 들어오는 자들은 내가 전부 잡아가 버린다구. 저 녀석이에요, 저 녀석.
변유석 때문에 아무도 이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요. 이 나쁜 녀석, 나 빛나는 타요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녀석들 겁도 없구나. 너희들을 전부 잡아가 버리겠다. 받아라,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이다. 으악, 눈부셔, 눈부셔. 나 깜깜이는 이렇게 밝은 빛이 제일 싫다고. 도망도망. 에잇, 저 녀석들 저렇게 밝은 빛을 가지고 있었다니. 아이, 싫다 싫어. 우와, 깜깜이 괴물이 도망갔어. 진짜 최고예요, 빛나는 타요. 헤헤,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럼 친구들을 데리러 빨리 가볼까? 그럼 꼬마 타요들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나 빛나는 타요가 데리러 갔다 올게. 어두운 숲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뽀로로 친구들. 과연 빛나는 타요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크롱아, 남산도로를 진짜로 초초초초초초 내리막길로 만드는 거야? 맞다 크롱, 이제부터 이 남산도로는 공포의 내리막길이 될 것이다 크롱. 그래서 무사히 이 내리막도로를 내려온 차들만 앞으로 남산도로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크롱. 그럼 난 이제부터 원래 있던 이 도로를 없애고 어메이징, 판타스틱, 무시무시한 초초초초초초초 내리막길을 만들겠다 크롱. 아, 도대체 어떤 도로를 만들려고 저러는 걸까? 응? 초초초초초 내리막길이니까 놀이동산에 있는 미끄럼틀 같은 도로가 아닐까? 그럼 지금부터 저 크롱이는 내리막길을 만들러 갑니다. 이따 봅시다 크롱. 아, 뭔가 불안하다, 불안해. 여러분, 드디어 크롱이의 예술작품 초초초초초초 내리막길이 완성되었습니다 크롱. 이 도로는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한 자동차들만 이용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중간에 넘어지거나 차선을 벗어나게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하게 되면 앞으로 남산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크롱. 그럼 이제부터 코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1단계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오르막길입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하는 자동차는 한 대도 없겠죠 크롱. 문제는 2단계. 두근두근 무시무시 초초초초초 3단 내리막길입니다. 울퉁불퉁 들쑥날쑥한 이 내리막길을 넘어지지 않고 내려간다면 당신은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 저 크롱이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크롱. 으악! 나 하트한테는 저런 내리막길쯤이야 문제 없다고. 나도 내리막길에 도전해볼래. 첫 번째 도전자는 하트군요. 그럼 저는 수레를 돌리러 먼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크롱. 하트양,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럼 이제 출발해주세요. 이런 것쯤이야 식은 좀 먹기지. 자, 그럼 출발한다. 아, 하트양! 차가 뒤집히면서 탈락했습니다. 아, 아까워. 마지막에 넘어지다니. 다시 도전할 거야. 나는 하트처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다들 지켜보라고. 역시 공포의 내리막길. 쉽지 않군요. 쉽지 않아요, 크롱. 이번엔 내 차례야. 다들 보라고! 난 성공할 거야!
토토도 별 수 없군. 난 꼭 성공해야지. 앗, 구급차 맞자 넘어지다니. 정령코 이 초초초초초초 내리막길을 통과할 자동차는 없는 것인가 크롱. 얘들아,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우린 몸집이 작으니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